약한달반전에그피전컵카페토미아빠님께내가루니트장식장을많이쓰는데요그뒤에공간디피를위해서계단장식장을만들어줄수있나요계단아크릴을계단 장식장계단을만들어줄수있는지여쭤보고제가한2주전에대략디자인을해가지고일단은그무게견딜수있는무게12인치피규어기준무게충분한무게를견딜수있는디자인과설계그리고공간활용도아그러니까루니트장식장뒤에놓았을때피규어앞에있는피규어시야를많이가리지않고또뒤에있는피규어도충분히보일수있는정도의높이이런부분들을특징으로해서제작을요청을드렸고요샘플을보내와주셨습니다오늘그래서이부분을이제피규어같이하시는분들한테필요하시면은이렇게같이공유를드리고자내용을지금전달해드리고있고요이렇게지금5개의기둥이있습니다그다음에무게를충분히견딜수있는두개의아크릴이고요그리고여기는비어있어요그래서웬만한12인치그무게가많이나가는피규어제품이라도충분히견딜수있는일단뭐다이캐스트를두채정도놔둬도되고더무거운제품보통이런다이캐스트가한 2kg 정도나가거든요 2kg 좀안나가는이제안나간다고볼수있겠네요우리가배송받을때아트박스라든가그전체패키지풀패키지를보통이제 4kg 뭐이렇게나온다고이제제품정보에나와있는데실제피규어는다이캐스트도 2kg 는안되는걸로측정이돼요그래서일단은충분히내구성이강한무거운걸올려놔도문제가없는그런내용으로설계를했고요대신장식장이밑에가또견뎌야되기때문에뭐너무무거운걸올려놓을필요는없겠죠그런제품이없을거예요아령을일부러올려놓지않는이상그래서요런장식장장식장전용계단을토미아빠님께의뢰를드렸었어요그리고저는디자인이고뭐고다토미아빠님께드렸습니다토미아빠님께서모든권한은갖고계시고저는항상취미활동을하기때문에어떤목적이없어요그냥좋은아이템이있고아이디어가있으면제공을해드릴뿐입니다자일단은잠시이아크릴계단을장식장계단을제루니티에다가디피를해보도록해보겠습니다지금보시면아시다시피너무빽빽하게차있죠와이드의경우그리고저옆에롱물론루니트계단이따로있긴있어요지금여기밑에보시면아시다시피루니트전용계단이있긴있습니다하지만제가써보니까와이드에는놔두면은 30cm 이상피규어를계단위에와이드전용계단위에디피할수가없어요크기가안맞아요왜냐면저거는높이가이미 20cm 가되거든요20cm 가까이되기때문에그래서와이드같은경우디피를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와이드같은경우루니트와이드의경우에도디피할수있는계단높이로설계를했고요제가지금직접이3만원장식장을정리정돈을해보겠습니다이렇게디피가나옵니다뒤에피규어가앞에피규어로인해서
뭐 시야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편해 보이거나 갑갑해 보이는 부분은 없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갑갑해 보이는지 어떤지. 자, 여기 이제 오토바이 밑에 보이시는 게 지금 이제 만들어진 계단이에요. 장식장용 계단. 자, 보이시죠? 그래서 그 봉을 토미 아빠님께서 투명으로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금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중으로 YD에서 DP가 됐습니다. 처음에 상태하고는 많이 다르죠. 처음에 좀 너무 깝깝해 보였어요. 복잡하고. 자,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나중에 여기도 다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안내드렸다시피 와이드뿐만이 아니고 롱이나 미디엄 같은 경우도 세팅이 가능하고요. 어떤 피규어를 DP하느냐에 따라서 필요 용도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저기 빅사이즈, 저 안에도 지금 여러 가지 피규어가 있는데, 아니야. 1번 플러그 켜줘. 자, 저기 안에도 지금 피규어가 있는데, 저 빅사이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계단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색상을 뭐 화이트 아니면 투명 아니면 블랙 아크릴 색상은 취향별로 선택해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자 토미 아빠님을 부탁해서 만들어진 계단 장식장용 계단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공유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